어쨌든 벌써부터 제2기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정말 시군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미 여러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일단 강원도에서는요 모두 4곳이 유치전에 뛰어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빅3라고 불리는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여기 이제 평창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각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제 내세우면서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1차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춘천시가 그동안에 그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춘천시가 도청 소재지로서 광역행정을 또 수행한 도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중앙 네트워크하고도 인적 자원도 좀 연계가 가능하고요.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 혁신도시 체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원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는 이미 혁신도시 인근의 부지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춘천시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2005년도에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 일단 요게 원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었고요. 때문에 춘천시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소외되어 왔다. 이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춘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수도권과 상당히 이제 많이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반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수도권과 이제 너무 접근성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출퇴근을 해버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원주는요 선택과 집중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2차 혁신도시까지 조성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취지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1차, 2차 모두 원주시가 유치를 해서 발전이 원주시로 집중이 된다. 이것은 강원도 안에서 또 다른 지역 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